워라밸 문화가 정착되면서 통근 시간과 비용도 일자리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요. 때문에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수원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윤진 씨. 용인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지하철과 버스를 두 번에 걸쳐 환승하거나 한 번만 환승할 경우엔 2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루 출퇴근으로만 서너 시간이 걸리고 한 달에 나가는 교통비만 10만 원이 넘습니다. 환승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들고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야근하거나 이러면 진짜 퇴근할 때도 영향을 미쳐서 진짜 택시를 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부담이 많이 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경우는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일단 가까운 데 있으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영향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가 도내 104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에게 한 달에 5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합니다. 교통비 바우처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 주유, 전기차 충전에도 쓸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의 구인난,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 관련된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청년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